흡연 금지 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,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.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 속에는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.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공사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,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,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등 황당함과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액상 전자담배는 기내 수화물, 위탁 수화물 둘 다 가능하지만 기내 수화물의 경우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해야 합니다.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이유로 기내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.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500만 원 이하,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지금까지 하피뉴스였습니다.